장 마감 이후에 인텔이 4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발표 직후에는 시간의 거래선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현재는 3% 넘게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9달러 지나가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겠고요. 오늘 연준이 올해 첫 FOMC를 마쳤습니다. 회의 결과가 좀 애매모호하게 나와서 연준의 통화 정책도 그렇고 또 앞으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 앞날 인플레 안정의 그 여부가 달린 만큼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관심이 많았던 1월 FOMC 회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들부터 짚어주시죠. 네, 1월 그 첫 회의 상당히 관심이 됐죠. 네. 사실 관심이 된 만큼 증시 흐름도 그 많이 이렇게 기대하는 이런 그 요구들이 많고 우리가 과거에 보면 이렇게 FOMC 회의가 끝나면 나스닥 지수가 상승해서 어제 그 방송에서도 바텀 피싱 저가 매수를 강조하는 국내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는 오늘은 FOMC 회의 결과 또 기자회견을 듣고 전체를 그 듣고 난 이렇게 견제해서 보면 FOMC가 하나도 결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것이 시장의 3대 혼조스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1월 그 초에 국채금리 악몽, 그다음에 한 10일 전서부터 12월 그 작년 FOMC의 그 회의록의 충격 이런 부분에서 페드가 기능이 그 금융시장 안정, 그다음에 경기 안정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는 사실 버튼 피싱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울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과거에 이렇게 그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회의가 끝나면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패턴에서 많이 변경될 이런 그 가능성이기 때문에 바텀 피싱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했는데요. 사실 오늘 그 첫 회의에서 애매모호하다는 그 태도를 보인 것은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첫 금리 인상, 왜냐하면 첫 금리 인상이 올해 단행하면 8차례 7차가 단행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에이스 이렇게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런 그 월가의 관심사는 오늘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그 3월 달에 점도표의 그 변경 가능성에서 이것이 그 변경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긴 합니다는 역시 12월 점도표대로 이번에는 점도표 안 나왔죠. 한 3차례, 4차례, 네. 8차례는 가지 않겠다, 7차례는 가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완화시켜주는 이런 측면 그리고 아까 신인기 그 특파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우리가 이 출구 전략은 테이퍼링 종료, 금리 인상, QT는 가장 마지막에 단행한다는 정상적인 절차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한꺼번에 단행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그 불안감이었죠. 근데 파월 의장이 이건 이거 연계시키지 않겠다. 반드시 QT 문제는 소위 그 quantitative tightening 문제, 양적 축소 문제는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하겠다 하는 입장을 명쾌해서 이런 그 첫 회의의 리스크는 완화시켰습니다. 그렇지만 뭐든지 확실한 것을 요구할 때 3월로 전부 밀어낸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늘 그 증시에서 보면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이는 이런 양상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사실 아마 1월 증시 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지고 있는데 인텔에 이어서 조금 전에 테슬라가 4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177억 2천만 달러로 예상치를 웃돌았고 EPS도 역시 예상을 웃도는 상회하는 실적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5% 넘게 급락하면서 900달러가 붕괴됐다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텔과 테슬라 모두 좀 좋은 실적을 공개했지만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하락세 기록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렸고요. 자, 다시 FOMC 회의 결과로 돌아가서 그동안 낙폭이 컸던 만큼 이 회의 결과를 주목하면서 버튼 패싱을 권유하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네네. 사실상 이번에 회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 평가가 지금 그 짧은 순간지만 나오고 네. 있습니다는 오늘 그 3대 혼조세에서 결국은 시간으로 보면 나스닥 지수 하락세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작년 4분기에 좋아졌죠. 그런데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오늘도 인텔도 예상을 웃돌았다. 그다음에 테슬라도 예상을 웃돌았다. 그런데 시간의 수정은 굉장히 많이 급락한다. 예상을 웃돌죠. 그런데 예상의 서프라이즈 폭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상보다 높게 나오지만 예상보다 실적에 대해서 그 폭이 중요한데 그것이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국 경기와 관련해서 어제도 그 IMF의 그 중간 전망에서 미국의 그 매크로 사이드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했다. 결국은 우리가 매크로 사이드의 경제 성장률은 기업들의 부가가치의 총합이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기업의 실적은 좋을까? 이건 상당 부분 잘못 이해되는 부분이죠. 그런 측면에서 서프라이즈 폭이 작게 적대다 보니까 오늘 인텔, 그 다음에 어젠가 마이크로소프트, 네. 그 다음에 테슬라 전부 시간에서 떨어지는 배경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 미국의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3대 지수가 결과적으로는 동반 하락됐다. 물론 장 마감 지수로 보면 흔조세를 보이긴 했지만 시간에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하락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습니다. 차트 분석상 이렇게 1월 FOMC 회의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주가가 상승할 수는 있다. 근데 월가의 관심은 상승폭이 얼마나 크겠느냐. 올해 들어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13% 이상 떨어졌는데요. 반등어들도 확실한 반등이 나와야 이게 의미를 배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FOMC 회의 직전까지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결과적으로 장 마감이 떨어졌지만 그래서 오늘 그 장 마감에 나스닥 지수가 소폭 반등이 해서 시간에서는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는 상승 지수에 대해서 큰 의미를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 향후에 미국 주가 관련해서 월가의 1월 FOMC 회의 결과 끝나고 나서 국내 증시를 바라볼 때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결과적으로 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런 거에 애매모호할 때 불확실성일 때는 확실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왜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그 첫 금리 인상도 나오지 않았고 QT도 나오지 않았는데 왜 시장은 그동안 낙폭이 컸는 점을 감안해 볼 때는 크게 올라가야 되는데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확실한 것을 요구할 때 자꾸 밀어주면 3월 달에 FOMC 회의를 갖는 파월 의장이라든가 FOMC 인사들은 그만큼 책임이 무너지는 겁니다. 책임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3월에는 이제 올해 첫 수정된 경기 전망이 나오죠. 그리고 점도표가 나옵니다. 여기에 수정 여부로 월가에 관심이 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보겠습니다. 오늘 평가는 상당히 극과 극으로 엇갈린다. 비관론이 있고 신중론이 있다 하는 각도에서 비판론은 인플레 진단도 상당분 잘못됐죠. 예상도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대책도 좀 확실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대책도 아무것도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자꾸 페드 리스크가 미국의 증시에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측면인데 반해서 주로 신중론 입장에서는 지금은 데이터 디펜던스 방식인데 자꾸 금융지수라든가 경기 변수가 코로나 문제 때문에 자꾸 흔들리지 않느냐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확실한 정책이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유연한 정책 자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목도 있다 이렇게 보시다 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의 분석이다.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 요인을 좀 이렇게 페드 회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좀 최소한 불확실성을 줄여야 되는데 불확실성을 키운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오늘 FOMC 회의 결과에 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결과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첫 회의 결과가 애매모호한 만큼 보다 근본적인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연준 자체로 봤을 때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인사 구성을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사실은 오늘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FOMC 회의 장면은 비공개 장면인데요. 네. 언론에서 이렇게 보면 FOMC 멤버들이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의 면면을 이렇게 비춰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뭐냐. 올해 그 FOMC의 회의 결과에 FOMC의 결정은 멤버들이 많이 바뀌었죠. 네. 그것이 이제 미국에서 아주 그 방송도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오늘 작년까지는 트럼프 퀴즈들이 많았죠. 트럼프 대통령 때 임명하고 트럼프의 통화 정책을 따랐던 사람이 많았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주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는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바이든의 의지가 반영되는 FOMC 멤버로 구성됐다는 측면에서 회의가 들어가는 사람의 면면을 잡은 것,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향후 통화 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된 사실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면면은 아마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비춰드렸죠. 파월은 입장이 좀 바뀌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 파이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제 아시겠습니다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오늘도 사실 그 폴 크루만 교수가 기자들이 문제다. 기자들이 부정적 편향으로 얘기하는 게 문제다. 내러티브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과정에서 파월 의장도 지금 국민이라든가 또 본인의 그 지지도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인플레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자꾸 기자들이 이게 질문하니까 이 마이크가 꺼진지 모르고 이렇게 기자들에 대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인플레 파이터로 나서서 파월 의장의 연임도 브레인 오브 사는 이렇게 인플레 파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파월을 연임시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파월은 트럼프 때 임명됐지는 하지만 바이든의 이 의지가 반영됐던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임명은 완전히 바뀌었죠. 통화정책 담당 브레이너와 그다음에 감독 담당 락스킨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공석 중인 연준 예사도 사실 리사 쿡, 필립 제퍼스 다들 아실 겁니다. 이런 멤버들도 변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연준은 오늘 이제 참석한 사람들인데요. 오늘 참석한 사람 강경 매파들이 있었습니다. 엘서 조치 가장 활발하게 들어갔죠. 제임스 블러도 가장 활발하게 들어갔습니다. 강경 매파죠. 그리고 중도 매파 로서 제 메스터라든가 패트릭 하코. 요건 이제 지금 보스턴이 주가 조작에서 내부자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럼 지역 연준 측에서 그다음 보니까 매파 위주의 FMC 멤버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 트럼프 퀴즈와는 상당 부분 다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인적 구성이 이렇게 됐으니까 첫 회에서는 이렇게 뭐든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위기가 좋았기 분위기가 굉장히 향후의 통화정책 관련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기 때문에 온라인에 들어가서 회의는 비공개를 거지만 그 들어가는 멤버들을 비춰줬던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이외에 연준에서는 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사실 올해 그 큰 변화가 있는 것이 바로 페드의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 측면에서 첫 회의만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한번 방송을 통해서 이게 올해 미국의 그 통화정책 또 한국의 통화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목만 가지고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방송 시간이 상당히 짧아져서 하나하나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고용 안정보다 물가 안정이다. 그래서 앞으로 통화정책은 물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통화정책 관할 대상에서 버냉키 독트린에서 그린스펀 독트린 실물경제를 중요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산 부분을 중요시하는 게라.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테일러 준칙, 최적 통제 억제, 옵티멀 컨트롤인데 통화 준칙을 중시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기준금리도 사실 리보가 소퍼로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FRPR에서 보조지표에 해당됐던 이길 환매분비 온 RRP 금리를 지금 거의 같은 시각에서 올해 통화정책을 담당한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통화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통화지표는 이렇게 사실 대안화표 사용이 일반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 지표보다도 통화지표의 실물경제를 중시하니까 M2, M3 지표를 한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페드가 통화지표를 할 때 가견 L3, L4, L5, L6, L7까지 갔습니다는 지금은 M1, M2 지표. 시청자분 다 아시죠? 이렇게 현금 플러스 요구불 예금이 여기 M1이고 그다음에 M2 지표는 거기에 저축성 예금 다들 아실 겁니다. 과거 지표로 생각하지만 그걸 더 실물경제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걸 지표를 한다. 그리고 연준의 통화정책의 주 타겟은 국민의 화합과 보호하기 때문에 밑에 사람을, 공유경제, 밑에 사람을 생각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향후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3월에 밀어놨으니까 이걸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하는 것이 올해 통화정책의 이렇게 앞으로의 그 로드맵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 앞으로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은 최우선순위인 인플레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목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통화정책 우선순위가 인플레를 바뀌었고 지금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3.9%이기 때문에 페드가 인정하는 완전 고용시를 자연실업률은 자연실업률은 노동시장에 진입한 것과 나가는 시점이 숫자가 같을 때 실업률입니다. 근데 3.5%인데 그거는 미스매치 버틀렉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으로 담당할 수 없다. 그러면 재정이 담당해 줄 문제다. 완전 고용을 실현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FOMC 회의 위해서 나왔던 향후의 통화정책 3월 달에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측면은 물가 문제에 달려있다 하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 애매모호한 결정이다 하는 측면에서는 인플레에 대해서 역시 파월 이상도 그렇고 FOMC 멤버들도 아직도 원인이라든가 대책 측면에선 제각각에서 오늘 결정을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세계 미국의 석학뿐만 아니라 세계 양대 석학이 오늘 FOMC 회의 직전 이후서부터 인플레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인플레가 판단하는 문제가 얼만큼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많은 사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는 양대석학이죠. 그 다음에 하버드 대대 프린스턴, 지금 이제 크루만 교수는 뉴욕시를 프린스턴, 하버드와 프린스턴 간의 경제학의 태도 학교 경쟁이다 이렇게 하는 두 사람의 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서머스 요즘 많이 나오시죠. 인플레 진단이 일시적이라는 게 진단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지속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이제 조정되는 입장이죠. 크루만 작년에 인플레에 대해서 일시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이게 솔직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학자들이 되는 이유는 우리 이제 대선 과정에서 인정을 잘못된 건 인정을 하는 이런 패턴이 없는데요. 내가 잘못됐다. 일정이 잘못됐다. 그래도 안정이 된다. 입장입니다. 안정입니다. 이게 이제 크루만 교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플레 진단이 다르니까 이 두 교수 간의 대처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페드가 어떤 정책을 가져가느냐 하는 걸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서머스는 총수연이 크다. 급격한 이 금리 인상으로 대처해야 된다. 올해 이제 8차례, 7차례가 나온 게 여기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크루만 교수는 총공급이 요인이다. 그러다 보니까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는 안 된다. QT는 안 된다. 그래서 완만한 금리 인상으로 가야 된다 하는 쪽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거든요. 자, 연준의 세태는 어떠냐. 오늘 결정이 왜 애매모호하냐. 요 두 사람 간의 시각에 있어서 극각으로 된 세계 중간지대 그레이어를 하는 거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는 우리가 결정적일 때 투자는 좋든 싫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리스크 매니지먼트입니다. 가장 나쁜 얘기는 애매모호할 때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고 이렇게 저울질하는 겁니다. 이전에 한번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한테 좀 전 앵커가 이렇게 연인이 두 사람 나타났다.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본인이 애매모호할 때는 누가 하나 결정해야 되는데 양다리 걸치면 굉장히 나중에 최악의 결과를 나타낸다 하는 네.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방송 직전에도 말씀드린 시청자분이 이렇게 불편을 전 앵커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불평을 많이 받았는데요. 바로 그점입니다. 그래서 양대석학 간의 진단과 대책 문제에 대해서 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결정을 안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오늘 안 좋은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레와 관련해서 오늘 폴 크루먼 교수가 언급한 채찍 효과와 내러티브가 또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진단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공교롭게도 크루먼 교수가 세계적 네. 석학이죠. 한국경제TV에서도 글로벌 금융 컨퍼런스에 빌딩에서 총청한 분인데요. 네. 공교롭게도 이 방송에서 이 물리 이펙트, 즉 채찍 효과 얘기를 좀 말씀드렸고 내러티브에 대해서 이 부정적 편향 뭐에서 로버트 시올러가 얘기했던 내러티브 이코노믹스에 대해서 인플레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루만 교수가 오늘 이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루만 교수가 얘기했던 이렇게 채찍 효과는 지금 상태에서는 대처가 어렵다. 진단도 어렵다. 왜냐? 코로나발 인플레는 종전과 다르다. 종전과다. 다중공선형 복합 인플레. 총공급과 총수요인 에스컬레이터.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그러다 보니까 서머스의 교수의 총수요 억제책도 잘못된 거고 효과가 적은 거고 그다음에 사실상 공급측 문제에서 이 문제를 더 보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크루만 교수가 얘기했던 채찍 효과는 아시겠습니다. 이거는 MIT 교수의 요셉 히스가 얘기한 문제입니다. 네. 다들 아시죠? 이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급망으로 볼 때 자, 공급망의 선행 단계로 갈수록 이 공급망의 미스매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되면서 공급망이 파괴되면서 인플레가 올라간다. 공급측이 인플레 요인이죠. 그리고 인플레의 로버트 시러의 내러티브 이코노믹스는 뭐냐 하면 국민들이 자 인플레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불만을 느껴? 아무리 임금이 올라가더라도 물가가 더 올라가거든요. 지금 미국의 지금 인플레 악순환 분야니까 임금을 올려주더라도 물가가 더 올라가니까 실질 소득은 떨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에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언론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왜 기자를 하느냐. 자꾸 국민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 지적이니까 그 인플레이스 자꾸 자극적 얘기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자극적 얘기하면 자 인플레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기대 심리가 높아지면 안 오갈 인플레도 올라간다. 안 올라간 인플레 오른다. 이게 유명한 로버트 시로의 내러티브 이코노믹스에서 지금 것처럼 네트워킹, 소셜 네트워크에서 전 앵커와 내가 사실 멀리 미국에 있고 내가 여기 있다 하더라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얘기가 바로 전 앵커가 미국에서 바로 되니까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에서 네트워킹에 타고 가니까 이 문제가 인플레 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채찍 효과 내러티브는
연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 프로보노 퍼블리커 장신이 필요한 게 지금의 인플레 문제에서는 연준만의 대책으로 한계가 있다. 그러면 뭐냐. 이거 잡을 때는 정책당국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같이 하고 언론도 같이 협조. 협조를 해서 뭐든지 프로보노 퍼블리커 정신을 해서 경제 문제를 풀어가는데 그것이 인플레든 그것이 성장률이든 이게 종전과 다른 문제다 하는 것을 오늘 로버트 세일러 교수가 이렇게 호소를 해서 이 문제를 좀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인플레가 종전의 이론으로 대응할 수 없는 만큼 좀 새로운 대책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현대 공급 중시 이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자, 인플레 문제가 작년에 5월부터 해서 지금 몇 개월입니까? 오래됐죠. 몇 개월입니까? 그렇죠? 상당히 지금 한 8개월째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좀처럼 초기 인플레 논쟁이 됐을 때 이후에 여러 가지 사각들이 이렇게 제시했지만 아직도 시청자분이 뭐냐? 시청자 아무리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발빠르게 전해준다 하더라도 아직도 혼란스럽고 오늘 네. FOMC 회의 결과도 하나 결정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인플레 문제가 미국에서 국민의 최대 현안이고 통화정책 최대 현안이고 세계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게 최대 현안이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풀어가는 이론들이 많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 채찍 효과도 그렇고 내러티브 있고 종전에 설명할 수 없는 케인즈안의 총수회의라든가 그다음에 과거 스태그플레이션 나타났을 때는 서프라이즈 사이드 이코노미 이것을 설명할 수 없기다 보니까 새로운 이론들이 많이 나오는 거다. 그게 채찍 효과, 내러티브 효과. 그리고 오늘 사실 다보스 포럼에서 미국의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 타인의 제닛 앨런이 자 현대판 이렇게 서프라이즈 사이드 공급주의 경제학을 내놨습니다. 현대판. 그러면 아시겠습니다. 이걸 좀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뉴노멀 경제입니다. 종전의 이론이 통하지 않죠. 종전의 진단책이 통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새로운 문제에 있어서는 자 새로운 이론들이 많이 나온다. 그게 이제 아시겠습니다는 통화이론에서 먼저 나왔죠. 밀턴 프리드만이 얘기했던 근대 통화주의단에서 지금 빚내면 더 써라 하는 이게 뭐냐고요. 모던 모니터리 시어리에서 현대통화론자들이 나왔죠. 네. 그건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그런데 서프라이즈 사이드 이코노미 나왔죠. 이게 이제 1980년대 제2차 월시혁 위에 아서 래퍼의 세율을 떨어뜨려서 경제율을 제고시켜서 경제성장도 되고 공급이 능력이 물가도 떨어뜨리는 이런 게 이제 한대요. 자, 이 바이든형 지금 얘기하는 현대판 이렇게 공급주의 경제학은 지난번에 BB 액트가 냈죠. 물적 인프라를 확장시켜라. 교육 네. 인프라를 확장시켜라. 공급 능력이 확대되는 거죠. 공급 능력이 확대되니까 성장의 잠재성이 올라가고 공급 능력이 서프라이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되니까 물가는 떨어지게 되죠. 물가는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자 과거의 현대판, 근대판 인프라에 해당되는 레이고노믹스 서프라이 사이드는 세율을 떨어뜨리는 거고 이번에는 BB 액트에서 물적 인프라 기반을 확충시켜라. 성장 기반 올라간다. 그 다음에 물가는 떨어진다. 공급력이 확대되니까. 이런 쪽에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어떻게 미국의 페드의 통화 정책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향후에 주목하고 싶을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간단히 시간이 다 됐긴 했지만 간단히 각국의 통화 정책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마지막 자막을 좀 보고 30초 이내에 끝내드리겠습니다. ECB는 지금 출구 전략을 페드에서 추진할 단계입니다. 근데 선진국 중에서 일본은 울트라 금융, 어제도 말씀드렸죠. 울트라 금융 완화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인민은행은 오히려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들의 움직임을 보면 자, 페드도 오늘 금리 인상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QT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뭐가 이렇게 경기가 좋아서 물가가 안 좋아서 이렇게 세 차례 금리가 인상됐는지 이렇게 각국의 통화 정책을 보면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1월 FOMC 회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한국의 금통위원들이 또 이주열 총재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통화 정책의 불가역성이라는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는 사실 좀 이렇게 우리 것처럼 이렇게 중앙은행 격이 아닌 입장에서 세계 중앙은행 격이 아닌 입장에서는 국민들 보고 그다음에 취약계층들 보고 이렇게 통화 정책을 가져도 가져가는 게 그게 올바른 순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소 애매모호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올해 첫 1월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세세하게 분석 내용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